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현미 씨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실패를 거듭 반복하며 유연상을 겪는 정현미 씨의 다이어트 실패 원인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데. 체중 감량을 좌우하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우리 몸속의 장기가 있는데요. 체중 감량을 성공하기 위한 비책으로도 이어지는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바로 장이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을 좌우하는 길이 다름 아닌 장? 장 건강과 체중 감량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당뇨병, 암, 심혈관 질환 등의 신체 질환과 치매, 뇌질환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신체 기관이 바로 장입니다. 면역력을 유지하거나 높이고 싶다면 면역이나 해독 기능을 도맡고 있는 장을 항상 최적화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원활한 혈액순환과 함께 혈당,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독소를 배출해서 장을 다스려야 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비체, 장을 다스려라. 정현미 씨가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에도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 역시 평소 장 건강을 챙기지 않아서였는데요. 장을 다스려야만 체중 감량과 건강 관리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